미엔바치어스. 네. 베트남 남동 쪽에 있는 절인데요. 와. 지금 현재는 아침 7시. 사람들이 겁나 많이 왔네요. 저쪽에는 그 산 정상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그 산 입구에 이런 절이 있습니다. 절. 아니야. 오, 이건 뭐야? 막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왔네. 베트남의 사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침 7시인데요. 사람들이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서 2만동을 받았습니다. 2만동. 어디 먼저 봐야 되나? 아, 절 앞뒤로 길이 있군요. 저쪽에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냐베신. 어디를 먼저 봐야 되나? 여기는 사진 기사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쁘네요. 여기가 이뻐. 자, 오. 여기가 아침부터 굉장히 붐비는 베트남의 사찰입니다. 예. 안쪽에는 음식과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가 봐요. 돼지 새끼를 딱 잡아갖고 배를 갈랐네. 무함마. 자. 베트남 사찰을 찾아왔는데 저 안에 저기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컴. 네. 베트남 사찰입니다. 안쪽에는 비디오를 못 찍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를 둘러볼까요? 아침 7시인데 사람들이 겁나게 붐벼요. 와마. 이렇게 일찍 사람들이 예불을 드리러 왔네. 근데 무슨 절에 이런 사복경찰들이 겁나게 많네요. 저기는 입구. 입구는 양쪽에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네. 저 위에 봐봐. 사진을 찍어주고
돈 받나 봐요. 아, 이제 안에 내부는 못 보니까 밖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1월달은 이 꽃이 많이 피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들어오는 문, 후문 같아요. 위에 있는 문. 베트남 남동부에 있는 껀터에서도 서쪽으로 요 바로 한 2km만 가면은 캄보디아와 국경지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저기 보면 산 밑에 마을에 이렇게 큰 사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아침 지금 7시인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시기 뭐라 그러죠? 예물을 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찰 뒤쪽인데 공원처럼 딱 꽃이 있네요. 꽃이 왔다. 베트남 사찰 투어. 본당 가운데에는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예. 보시면 내가 본당 내부인데요. 내부 안쪽에 네, 저기도 호치민 사진이 떡 있네요. 자, 안에는 내부를 못 찍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안에 살짝 찍다가 그만 놨어요. 괜히 또 걸려보면 안 되니까. 야, 사찰이 공원처럼 딱 됐어요. 우와. 사복 경찰들이 막 지키고 있어 갖고 사진 찍는데도. 어메, 아우자이 옷을 입고 이쁘게 입고 놀러 왔네요. 후문에서 본 절. 카메라가 막 여기저기 많이 돼 있어요. 현재는 이 노란 꽃 그리고 저 빨간 꽃이 한참 필 시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 나뭇잎을 뜯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그 꽃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네. 무슨 절의 경비원이 아주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따. 아우자이를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 경비들이 아주 수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네. 와, 엄마. 이쪽 지역에서는 이 절이 유명한가 봐요. 아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일찍 와서 그런가. 겁나게 많이 왔어요. 저 2층에는 못 올라가나? 러이 로일라. 김통 빈바 떡볶자. 이야. 통띵 주릭. 네, 이쪽 진방에 구경할 것이 이런 거 있다고 지금. 베트남에 이 앞에가 이렇게 메콩강이 있어가지고 물바다가 됐는데 경지 정리를 잘 했어. 이렇게 이쪽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인가 봐요. 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와, 또 여기도 보시면. 저. 와, 대박. 과거 이 절에서, 그 시기, 그러니까 행사가 열리면
여기 왔다 가고 그런가 봐요. 와. 치어스. 저기 보면 새끼 돼지를 딱 삶아갖고 저라고 갖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입니다. 새끼 돼지. 큰 놈도 아니고 새끼 돼지를 딱 잡아갖고 저거 또 파는가 봐요. 이 근처에서. 자, 사찰 앞에 풍경입니다. 사찰 앞에 풍경. 겁나게 막 차가 지나가면 서로 호객행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아침 7시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바쁩니다. 바빠. 와, 이건 인력거네. 인력거. 반미도 팔고.